자, 생략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.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돼요. 다시 말하면 이 문장 같은 경우요. 동작의 대상이 누굽니까? 너잖아요. 너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. 사랑받는 거 바로 너라고 너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럴 때에는요. 뒤에 나와 있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자, 두 번째. 동작의 주체를 알 수 없을 때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 네가 사랑을 받아요. 근데 도대체 누구에 의해 사랑을 받는 건지 되게 주체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에도요.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는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세 번째, 문맥을 통해 예측이 가능할 때, 예측 가능할 때. 자, 다시 말하면 굳이 이걸 쓰지 않더라도 문맥을 딱 보니까 아, 네가 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굳이 우리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 않아요.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보시다 보면 그냥 by 플러스 목적격 없이 동사만 수동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걸 보고 이거 왜 by 플러스 목적격 없어?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.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그건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. 따라서 중요한 건 주어랑 동사와의 관계거든요. 그래서 주어 동사가 능동수동 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바이가 생략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